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얼씨구 절씨구 전통문화를 찾아 진행을 맡은 개그맨 김명덕. 네, 가수 이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얼씨구 절씨구 전통문화를 찾아 오늘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현대재래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네, 맞아요.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요. 네네. 재래시장에도 큰 타격의 여파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그렇죠. 네. 우리 소상인 여러분들도 속사정도 자세히 들어보고 그리고 얼씨구 절씨구 전통문화를 찾아해서 자그나마 이 위로의 즐거움을 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장을 보러 오신 분들하고요. 예, 예. 한 분 한 분 만나서 인터뷰도 좀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전통문화를 찾아 출발. 자, 얼씨구 절씨구 전통문화를 찾아 여기는 바로 저 이 송림동에 자리 잡고 있는 현대재래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빰빰빰 해주셔야지. 자, 자, 현대재래시장입니다. 빰빰빰빰. 아니, 선생님은 어떤 사장님이십니까? 아, 여기 이제 전통을 지키는 45년째 되는 과일 장사입니다. 아니, 45년 동안 하셨어요? 예, 예, 예. 야, 그러면 어떤 과일인지 좀 궁금하네요. 아, 각종 과일 다 있습니다. 아니, 입으로만 각종 과일 얘기하지 마시고 각종 과일을 우리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따라가면 됩니까? 예, 따라갑시다. 따라오시죠. 따라가봅시다. 아이고, 야, 많이 먹는 거세요? 오렌지. 어마어마합니다. 딸기. 어마어마해요. 지금 뭐 화면에 과일에서부터 딸기, 뭐, 야, 사과, 배, 수박. 예, 예, 예. 수박. 예, 수박, 사과. 예. 배. 예. 토마토도 있고요. 예, 예. 딸기가도 주먹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뭐 요즘 그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안 나오긴 하지만 많이 안 나옵니다. 아주 3분의 1도 안 나옵니다. 지금 예. 아주 어려워 죽겠습니다. 아주. 야, 그래도 이 또 이 장사는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이렇게 홍보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냥. 예. 자, 우리 선생님이 뭐 물론 뭐 장사도 좀 어렵지만 네네. 뭐 생활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또 저희들이 위로하러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단히 재래시장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같은 거 있으세요? 아, 노래야 많은지 제 안식구가 노래는 잘합니다. 저 안식구요? 네, 저 안식구 선생님의 그 저 18번이 뭡니까? 아, 안동역이세요. 아, 그럼 자 선생님은 못하세요? 저는 응치라 잘 못합니다. 그러면 좀 이 옆에 계신 분한테 네. 제가 한번 또 노래를 한번 자 안동역에서. 안동역에서. 완전 여기 노래방입니다. 누르면 나와요. 자 하나 둘 셋 넷.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자, 아니 우리 저 45년 동안 야채 이 시장 장사요. 예, 과일 장사 선생님을 좀 위로해 주기 위해서 노래 한번 좀 불러주세요. 우리 전통 문화를 찾아서가. 자, 한국. 자, 자. 저도 아니, 노래 응치라 잘 못 들어요. 선생님이 말고. 네. 가수 나와주세요 하면 됩니다. 가수 나와주세요. 카메라 보면서 어떻게 네. 하냐면요. 가수 나와주세요. 멋진 친구야. 세월이
얼씨구 절씨구 전통문화를 찾아보니까 네. 정말 우리 재래시장 찾으니까요 진짜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예, 네. 이 시장에 오면 이 옛날 생각이 많고 우리 어머님이 무슨 장사 했는지 아세요? 모르죠. 우리 어머님이 네. 예. 순댓국밥? 아니. 생선 장사. 아 그러셨어요. 생선 파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되신 예. 겁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턱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요. 어머나, 여기는 옛날 과자. 네, 맞습니다. 옛날 과자를 싸게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신발 장화. 신발도 있고. 오랜만에 보네요. 예, 장화. 또 이쪽으로 가니까 또 와. 또 엄청나게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쌀가게도 있고요. 예. 아. 예. 주부들이 좋아하는 코너. 이쪽에는 또 옷 빨래하는. 야, 와 여기 쌀국수 김치맛 이거 좋아. 예. 시장하시죠? 예. 이곳에 집에 그 안 나오잖아요. 잘 안 나오실 때 그렇죠. 요거 탁 해서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그렇죠. 아주 든든하고 간편식. 좋아요. 예. 가격도 싸요. 예, 가격도 싸고 이 시장이니까 싸고. 또 이거 말 잘하면 네. 또 정이 넘치는 곳이라 그래. 또 하나씩 덤으로 막 줘요. 예. 아 그래요. 와 이게 좀 짭조름한 냄새가 야, 나는 것 같은데 요거 약간 그 생선 냄새입니다. 아, 요건 대본 코가 좋습니다. 아우 예 가자미. 가자미 요즘 참가자미 몽땅 네, 그냥 네. 야 싸게 저렴하게 드리고 있네요. 그래요, 예 좋습니다. 이불가게. 이불가게. 이불가게 요새는 또 찾아볼 수가 없는데 재래시장에만 야, 오면 생선 사러 오셨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생선 사러 오셨어요? 예. 무슨 생선 사세요? 예. 저게 뭐지? 예? 저게 뭐죠? 뭐지? 아니 어머님이 생선 사면서 저게 뭐지 그래요? 저 무슨 생선인지 몰라요? 예? 이거 생태. 생태? 네. 예 생태. 네. 싸게 샀어요? 싸게 사고 또 꽁치도 사고. 야, 꽁치도 사고. 오늘 누구 주시려고? 우리 식당에 쓰려고. 아 식당에? 네. 식당에? 네. 식당 그 뭐 오늘 동태찌개 뭐 이거 뭐 생태찌개 이거 하십니까? 아니 이제 저녁에 손님 오는데 예. 단골도 끓여주려고. 아 시장에서 사니까. 예. 아 싸고 저렴하게. 오늘 많이 팔으셨어요? 예. 엄마 많이 파셨어요? 어 많이 파셨대.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새 많이 파는 사람은 반동이야. 아 그래요? 야 맞아. 나와. 여기 아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머님 저 카메라 보고 화이팅. 자, 우리 현대시장 화이팅. 하나, 둘, 화이팅. 셋. 뭐요? 현대시장 화이팅. 현대시장 자, 화이팅. 하나, 내가 시작하면 하나, 둘, 셋. 현대시장. 현대시장. 현대시장은 맨날 우리 그러면 그래, 아, 알았어. 정리해 줄게. 우리가 현대시장 하면 화이팅. 자, 내가 시장에 맨날 당구를 하루에 두 세 번씩 오는데 뭘? 아, 이제 말문이 터졌네. 그럼 네, 여기 이제 말문이 터졌어. 그러니까 어머님, 자, 제가 현대시장 하면 화이팅. 자, 현대시장 화이팅. 얼씨구 전씨구 전통문화를 찾아. 역시 인천이라고 그런지 이 수산물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동쪽에도 수산물, 서쪽에도 수산물, 남쪽에도 수산물, 북쪽에도 아이고 여기도 아주 멋진 고기가 계시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이 말이야 이 전부 다 양사방이 다 고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현대시장 재래는 여기는 전부 고기만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 제가 볼 때는 더 물 좋은 고기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이분이 저 각 사장인데. 아, 예. 네, 각설이 각 사장. 아, 몸에 이거 뭐요? 아니, 딱 이것이 몸에 좋은 것이요. 이게 재래시장에만 네. 와야지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싱싱하게. 이게 이 낙지가 소도 벌떡 일어난다는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연평도 그 오리지널 낙지입니다. 연평도. 네네. 아, 연평도 아, 낙지가 그래요? 여기 네네. 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 선전할 시간을 좀 드릴게. 야, 우리 현대 재래시장에 이 수산물 자 광고 자 한번. 네, 저희 현대시장 수산물은 예. 그 인천 수협하고 옹진 수협 그 공판장을 통해서 예. 바로 그 다이렉트로다가 경매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항상 좀 싱싱하고요. 그리고 예. 저렴하게 이렇게 좀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야, 역시 이거 뭐 수산물이 좋다 보니까 말씀도 수산물처럼 짱짱하게 나옵니다. 아주 좋아요. 요즘 좀 어렵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나오시라고 네. 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가격 표시를 예. 그 저렴하게 좀 많이 써놓고 있습니다. 어디요? 예. 예, 장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 포함해서 키로에 22,000원. 그 고막 같은 경우에도 네. 6,000원 이렇게 그 고막. 좀 저렴하게 예. 다들 어려우니까 예. 좀 예. 보통을 좀 나누는 차원에서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현대 재래시장 오시면 이 현대시장으로 오시면 뭐 장어나 이 고막이나 아주 저렴하게 네네. 그 뭐 거의 뭐 그냥 그저 주다시피 하는군요, 그냥. 요새 같이 네. 힘없고 좀 어려운 시기에 네. 이렇게 재래시장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장어도 국산 거 드시고 네. 또 이렇게. 소가 또 네. 넘어진 소가 벌떡 일어난다는 낙지도 좀 드시고 예, 예. 그러면 정말 힘이 좀 날 겁니다. 아, 좀 많이 드셔야 네. 됩니다. 예. 오, 네, 와 지금 뭘 다듬으시고 계시는데요. 어머니 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그거 지금 다듬으시는 게 뭐예요? 뭐예요? 쪽파. 쪽파. 아니, 그냥 팔면 되지. 쪽파를 그냥 또 다듬어서 다 팔아요? 마음이 네? 여려지셔서 가지고 다들 힘드니까 이제 힘을 다듬어야 팔려 다듬어야 네. 잘 팔리는 거야. 아, 그게 다 저 손질 해가지고. 그럼요. 아, 그러면 저 쪽파로 해갖고 해먹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어요? 아니, 뒤쳐서 무쳐도 먹고 쪽파 김치도 하고 뭐 골고루 뭐 할 거 많지 뭘 그려. 아, 그래요? 그럼. 야, 요거 얼마씩가요? 뭐 한 줌에 2,000원 뭐 한 다발에 5,000원 그래. 야, 싸네. 싸고 저렴하네. 그럼요. 일단요. 일단 쪽파가 예, 효능을 아세요? 예. 쪽파의 효능이 뭐냐면 예. 당뇨, 고혈압 예. 이런 데 정말 좋은 이게 효능이 야,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찮아 보여도요. 예. 이게 정말 좋은 효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야 된다고 해요. 아, 그래요? 정말 좋아요. 이게 예. 쪽파가서 저도 아니, 쪽파 김치를 이따 좀 사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한의과를 나오셨는데 네네네. 아, 효능에 대해서도 알고 참 좋네요. 네, 좀 야, 공부를 그래도 했습니다. 시장에 오니까 부모님이 잘 다듬어서 주셔서 그런지 그럼요. 아주 싱싱하고 아주 저렴하고 좋아요. 네. 이런 거 하나씩 네. 드셔도 돼요. 네. 아니 진짜 좋대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어머니 화이팅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화이팅하시고요. 예, 어머님 고맙습니다. 예, 자 계속 오니까 우리 현대 재래시장에 오니까 아주 소박하고요, 구수한 냄새도 나고 그래요. 아주 그 인간미 넘치는 그런 정이 있는. 그런 재래시장 현대시장입니다. 옛날에 우리 예. 또 저기 소풍 갈 때 꼬마김밥 예. 또 그 어머니가 말해주시던 예. 생각.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저 시장에 자주 오세요? 예, 가끔 와요. 어디 계세요? 아, 어디 사세요? 여기 금곡동 살아요. 아, 여기 앞에 인터뷰 조금 할게요. 예, 예. 아, 요즘 어떠세요? 아, 요새 힘들죠. 힘들죠? 예. 그래 가지고 오늘 뭐 시장 뭐 보셨어요? 아, 시장 뭐 제사라서. 오, 제사. 예. 제사니까 오늘 사 가야지. 예, 많이 샀어요. 오, 많이 샀어요. 뭐, 예. 아직 뭐 샀는지? 예, 이거요? 예. 뭐 포도 있고. 포도 있고. 예. 야채, 야채, 나물, 나물, 예, 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도라지네. 예, 도라지도 고사리도 있고. 야, 예. 뭐 제사지. 닭도 있고. 응? 닭. 조상님들이 좋아하실 예.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좋아요. 자, 예,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예. 혹시 선생님 오늘 저녁에 제사잖아요. 예. 예, 근데 혹시 선생님 오늘 우리 위로하려고 예. 우리 얼씨구저씨구 전통 문화를 찾아가 예. 가수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어요. 예. 그 가수분들이 또 이제 이분들 오늘 요즘 참 어렵잖아요. 예. 그 위로한다고 노래도 좀 많이 불러줄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예. MC가 되셔가지고 예. 자 가수 나와주세요. 카메라 보면서 딱 얘기하시면 예. 가수분이 예. 노래를 쫙 불러줄 거야. 나오긴 나와요? 나와요. 네. 예. 그 방송 보시면 돼요. 예, 예. 네. 저 거짓말 안 시킵니다. 예, 예. 제 턱에 명예를 걸고. 예, 예. 오케이? 예, 예. 네. 자, 가수 나와주세요 하시면 가수! 아니, 내가 아니? 시작하면. 예. 하나, 둘, 셋! 가수 나와주세요! 나도 나를
얼씨구절씨구 전통 문화를 찾아. 이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네. 반찬을 제일 잘 만드는 곳이 바로 인천 송림동 현대 재래시장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제가 왔습니다. 명가 반찬. 네, 명가고 아주 반찬을 진짜 맛있게 만듭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야 반갑습니다. 이 반찬 소문 났는데 잘 만든다고. 네. 맛있다고 소문 났는데 좀 반찬 소개 좀 해주세요. 반찬 종류를 소개할까요? 아니면 네, 뭐 종류 해도 되고. 각종 김치가 다 있어요. 각종 김치. 예예예. 예, 예. 어떤 거? 예. 알타리, 겉절이, 열무김치, 파김치 요즘 잘 나가요. 자, 그걸 리듬에 맞춰서. 예. 알타리. 알타리. 겉절이. 겉절이. 장조림. 장조림. 자, 부추김치. 부추김치. 야, 너무 많아. 봄동김치. 봄동김치. 예. 야, 봄에 나니까 봄동김치. 그렇죠, 그렇죠. 야, 그리고 또 이쪽에는. 아, 이쪽은 다 즉석 반찬이에요. 즉석 반찬. 예. 야, 오우, 어마어마합니다. 뭐 도토리묵 무침도 있고요. 묵은 네. 김치를 여기 씻어서 볶은 거 이거 잘 나가고. 오호. 감자하고 단호박 넣은 샐러드. 오호. 예예예. 예, 예. 야. 그리고 뭐 요즘에 입맛 없으실 때 오이지 무침. 야. 짠지 무침.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네. 사실은 이 계란말이를 참 그렇죠, 좋아합니다. 계란말이. 계란말이도 있네? 예, 그럼요. 야,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가 아니고 이란이가. 요거 한번 따봐봐요. 따봐봐요. 한번 따보세요. 요 하나. 그래도 맛을 봐야 됩니다. 맛. 그럼요. 야, 먹어봐야 알죠. 이야, 어우, 따끈따끈해. 따끈따끈해. 알아봐라. 따끈따끈해. 이 맛있는 거는 내가 먹어야 돼. 맛있는 거는 내가. 요 명가에서 이 인천 현대 재래 송림동이 자리 잡고 있는 명가 반찬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어? 밥만 있으면 돼. 밥만 밥도 있으면 돼. 있어요. 응? 밥도 있어요. 와, 그냥 시간만 많으면 그냥 밥 막 먹고 그러겠는데. 젓갈도 있고. 응. 딱. 젓갈. 젓갈. 젓갈도 정말 많네요. 어머나, 낙지젓. 이거 꼴뚜기전, 이건 바지락. 어머, 아니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아니 젓갈일 종류가 이렇게 많으신지 몰랐거든요. 예, 예. 요거 뭐예요, 요거? 이거 굴젓이고요. 아, 예.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밴댕이젓. 아, 밴댕이젓. 말로만 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뭐 꼬지가 좀 없을까요? 아, 어머, 미리 준비를 해주셨네. 낙지. 이게 주부들이요. 이게 사장님 주부들이. 이 낙지젓을 먹으면 참 그 기력 없을 때 말이에요.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가들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 것도 힘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쩌면 금방 잡아온 여보세요. 우와. 아니 밥이고 뭐시고 우리 아버님 요거 하나 낙지 한번 찍어봐봐. 진짜 맛있네. 그건 뭐예요? 청알. 청알죠. 청알젓. 톡톡 씹혀요. 식감이 엄청 좋아요. 오늘 살찌시겠네, 진짜. 이런 게 정말 재래시장에만 와야 이런 우리가 뿌리를 늘 많이 많이 오세요. 자, 우리 명가 반찬으로 많이 많이 오세요. 자. 현대시장 명가 반찬으로 많이 들어오세요. 네. 오세요. 다시 한번 시작. 오세요. 자, 얼씨구절씨구 전통 문화를 찾아. 네. 자, 오늘 뭐 송림동에 자리 잡고 있는 인천 재래시장. 네, 그 그렇죠. 우리 저 현대 재래시장을 그렇죠, 찾았습니다. 네네. 자, 여기 보니까요. 뭐 아주 고소한 냄새가 솔솔 나는데. 네. 여기 냄새를 사봤더니 오뎅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기름이에요. 떡볶. 야. 호떡. 호떡이 지금 멋지게 잘 식용유에 아주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머님 여기는 어떤 가게예요? 여기 시아 호떡집이에요. 시아 호떡집? 네, 현대. 뭐 비법 있어요? 비법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시 넣고서? 네. 뭐 이게 반죽 해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반죽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난 만들어 와요. 네. 네. 만들어 가지고? 네, 제가 만들기만 하지. 이야, 좋아요. 네, 네, 좋죠. 그렇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보야죠. 아, 한번 눌러보고 싶으세요? 네, 한번 눌러보고 싶어. 네, 눌러보세요. 네. 자, 우리 여자 힘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다 터지면. 자. 터지면 말지. 뒤집어줘 봐봐. 터지면 안 돼. 뒤집어서 잘. 뒤집어 봐봐요.
그 제가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 이란이가 생전 처음으로 굽는 호떡입니다. 이야. 잘 보시네. 예, 자, 자. 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 여보세요. 제가 예, 이 호떡 장사 하셨어요? 호떡 군 것만 35년을 하셨어요. 또 어느새 자, 5년이 들어서 그대로 살살 쭉 눌러가지고. 예. 자, 맞죠? 예. 아, 한 번 더 쭉 잘하셨다. 해가지고. 네. 자. 최고 잘했네. 터졌네. 너무 잘했네. 터졌네. 너무 눌러 터졌네. 예. 네, 오늘 예, 예. 인천 동구 송림동 예. 현대 재래시장에 이렇게 왔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뭐요? 정육이죠, 정육. 아, 그럼 고기 좋아하잖아. 나를 닮은 네. 돼지부터 해서 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예, 예. 자,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어디서나 우리 여기 아시죠? 김명덕 씨. 예, 예. 주걱턱입니다, 어머니. 예. 저희가요. 예, 예. 이게 요새 코로나로 해서 힘드시고 경기가 좀 하락이 됐는데 우리 상인분들 힘내시라고 이렇게 응원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요거 요거 내리고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예, 마스크 좀 예, 내리고. 예, 예. 오케이. 예, 예. 아, 이쁘시네. 예, 예. 그래 어머니. 어머니네 정육점이 지금 지성 정육점이잖아요. 네, 네. 이게 어떤 고기를 팔고 있다 이렇게 좀 한번 해 보세요. 돼지고기도 암돼지로만 팔고요. 아. 소고기 한우도 팔고. 암돼지가 더 맛있는 거예요? 네네. 아, 숫돼지보다? 그럼요. 숫돼지보다 암돼지가 맛있는 겁니까? 네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여기 특이할 만한 게 있습니까? 뭐, 네. 뭐 족발 같은 거. 여기 뼈 같은 거 소족도 있고 갈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네요, 어머니. 네, 다 있어요. 아, 소곱창구이도 이렇게 만들고. 오, 좋아요. 아니 이따가 저기 오라버니 몸도 허약한 것 같은데 예, 예. 좀 넣어보세요. 좀 제가 고기를 좀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소다리를 좀 예, 제가 예, 또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예. 어머니 그래요. 그러면 저기 옷이라고 우리 그 사로 옷이라고 선전 좀 해주세요. 선전 좀 해주세요. 선전 한번 해보세요. 자. 저기 송림동 현대시장을 많이 애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카메라 보시고 지성정육점으로 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지성정육점으로 오세요. 오, 좋아요, 야, 참 우리 어머님 참 부끄러워하시고 좀 수줍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송림동으로 오시면 돼지고기 아주 소고기 돼지고기를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꼭 빨리빨리 오세요. 오세요. 아, 얼씨구 저씨구 전통문화를 찾아 여기는 바로 야 우리 현대재래시장의 아주 그 야채 코너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야채가 말이죠 거짓말 아니라 진짜 싱싱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여기 아주 뒤에 또 싱싱한 야채가 또 세 분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저 어머님은 듬직하니까 배추. 우리 어머님은 그 알타리 무. 여기는 또 아주 그 육종 마늘. 나는 오이야 오이. 오이 길다라니까 오이야. 여기는 풋고추. 색깔이 이러니까. 야 어머님 여기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야채 가게. 우리 야채 가게요? 예. 우리 야채 가게는. 예. 제가 여기 장사한 지 한 30년이 넘었어요. 30년. 네. 네. 넘었는데 네. 야채는 항상 좋고 싱싱한 거 팔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예예. 예. 예. 그 옛날에는 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 좀 어렵죠? 어려워요. 예.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예. 아니 여기 옆에 계시는 두 분은 마스크 쓰고 뭐 경비입니까? 뭡니까? 예, 경비예요? 아유. 그럼 누구세요? 어머니 소개 좀 해주세요. 장보라 왔다가 여기 예. 들려가지고. 아 친구분이세요? 아니요 저희가 우리 가게. 아 단골. 네. 우리 손님들이고. 아 손님들이요? 네, 저는 가게 주인이고. 그래가지고 여 시장 보고 다리 좀 아파서. 네. 근데 왜 집에 안 가고 왜 앉아 계세요? 아니 지금 배추 사러 왔어요. 응? 배추 사러 왔어요. 대추? 네. 대추 왜요? 배추. 아 배추? 미안해요 귀가 어두워가지고. 미안해. 배추. 배추 지금 여기 예. 이거랑 사가시려고 네. 잔뜩 좀 써. 배추 사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김치 하려고요. 김치. 네. 김치 겨울에 했는 게 다 먹은 거 다 떨어졌어요? 아이 그럼요. 야 어느 정도 싸요 여기요? 여기 많이 싸죠. 싸게 줬어요 오늘? 아이 그럼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야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오이도 있고 상추도 있고 뭐 미나리도 있고. 네 이렇게. 자 우리 저 배추 가게 우리 야채 가게 우리 어머님이 자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거. 예, 네. 우리 집에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예. 거요. 여기 모둠쌈. 오, 쌈. 와, 모둠쌈. 예, 모둠쌈. 오. 이거는 일빙.
웰빙으로 만들어서 웰빙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뭐든지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일단 가격도 싸고 예. 네, 일단 오시면 거의 하나로 더 준다. 부쩍 주고. 예. 네. 빨리 오시면은요. 빨리 오시면은 요거 모듬 모듬 야채. 모듬 야채 싸고 이 김명덕이도 덤으로 드립니다. 자, 빨리 우리 야채 시장으로 오세요.
인천 동구 송림동 지금 현대 재래시장에 와 있는데요. 예예. 예. 시장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시장에 네. 와가지고요. 네. 배가 고프고 이러면 네. 그냥 간단합니다. 이 소머리 국밥 한 거를 딱 먹어버리면 그럼요. 그냥 배가 든든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네. 아바이 순대라고 들어보셨죠? 예예. 예. 아바이 순대는 예. 뭘까요? 야 아바이 순대도 와. 아바이 순대지만 이거 그 앞에 와 사장님 거기에 잠깐만 와보세요. 종류는 네. 다 있습니다. 예. 자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어머니 지금 뭐 가지고 나오셨는데 국밥 말으려고 합니다. 국밥 말으려고? 네. 아유 이제 바쁘신데 그럼 국밥 한번 말아주세요 그러면. 네네. 예, 한번 말아보세요. 예. 야 이게 또 토렴해가지고 그렇게 주시는구나. 야 좋습니다. 예. 오 정말. 예. 자 어머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라고 설명해야 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국물이 정말 진국인 것 같습니다. 예 진국이에요. 예. 다섯 번에서 일곱 번을 하는구만. 자 어머님 여기 네. 저 소머리 국밥도 하고 종류가 뭐 있어요 어머니? 소머리 국밥 하고 또 순대국과. 아바이 순대. 아바이 순대. 예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저희는 뭐 내 손으로 다 만들어서. 예. 뭐 손으로 만드는 건 아는데 네. 어떻게 그거 뭐 있잖아요. 어떻게 뭐 내장 삶고 순대 만들고 어. 국물 아침 몇 시에 나와가지고 8시 나와갖고 저녁 8시 닫고 이 순대국밥도 네. 우리는 국물을 저렇게 내지 않아서 솥뚜껑 덮어요. 솥뚜껑 좀 덮어. 솥뚜껑 좀 덮어. 우리 어머니가 덮으라고 그러잖아. 그래갖고 네. 네. 만들어서 그냥 갖다 파는 거예요. 곱창 전골이면 그 전골 뭐 이런 거 다 파는 거. 그걸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어우 세상에. 몇 년 하셨어? 38년. 이야.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이 인천 송림동에서 이 동구 송림동에서는 가장 소머리 국밥을 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순대국밥. 예, 순대국밥. 네. 근데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따라오시죠. 자, 갑니다. 자, 문 열고. 자, 어이구. 야. 야, 여기 들어오니까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뭐 사러 오셨어요? 네, 음식 먹으러 왔어요. 음식 뭐? 순댓국이요. 순댓국. 네. 여기가 그렇게 순댓국밥을 잘 만든다며요? 너무 맛있어요. 시원하고. 시원하고? 네. 어떻게 시원해요? 먹으면 속이 확 시원하게 빵 뚫어져요. 빵 뚫려? 네. 이야, 좋습니다. 어머님 요새 좀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렵죠. 네, 그래도 좀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이 집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요. 이 집에? 네. 순댓국밥 먹으러? 네네. 이야, 대단합니다. 애들도 데리고 오고, 우리 신우님인데, 예. 신우님도 오고, 다들 같이 와요. 예. 많이 드셨어요? 네. 많이 드셨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야, 어머니 이거 많이 먹었으면 소화도 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소화도 좀 시켜야 되잖아. 소화 안 시켜도요. 여기는 쑥쑥 다 내려가요. 쑥쑥 다 내려가. 예, 먹는 대로. 야. 김치도 다 만드시고 깍두기도 만드시고 김치도 손수 만드시고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이 순대국밥집에 요 이분이 무슨 홍보대사 같아. 말씀도 너무 잘하셔. 여기 먹으러 온 지가 예.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계속 와요. 야, 대단합니다. 네. 뭐, 너무 맛있어요. 뭐 아들 딸도 다 데리고? 다 데리고 와요. 같이? 네네. 좋아요. 주말에 세 번씩 와요. 마이크만 돌아가면 말씀하세요. 네네. 봐요. 마이크만 돌아가면 예 말씀하시고. 네네네. 예 그죠.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야 마이크 돌아갑니다. 마이크 돌아가면 또 말씀. 맛있어요? 예 알죠. 네. 마이크 너무 맛있어요. 예, 마이크만 돌아가면 얘기해요. 너무 맛있습니다. 마이크 사랑합니다. 맛있는데. 예, 자 우리 송림동에 자리 잡고 현대 재래시장에 순대국밥 화이팅! 화이팅! 자 순대국밥 네. 화이팅! 자 얼씨구 전통 네. 문화를 찾아. 야 여기 보니까요 네, 요즘 네. 참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요. 네. 그런데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없는데 네. 그래도 저희들 그래도 이 현대 재래시장에 와가지고 좀 이게 위로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조금이라도 장사가 좀 잘 되면 좋죠. 그럼요, 너무 좋죠.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 근데 어머님 네. 아 여기서 뭐 이 제가 소문을 듣기는 예. 이 닭을 제일 맛있는 닭이 여기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예 예. 많이들 그래요. 예. 닭 좀 선전 좀 해주세요. 뭐라고 선전? 예, 예. 이 생닭이 뭐 대한민국 최고에서 미끈한 생닭이래. 그렇죠. 미끈하고 싱싱하고 토실토실하고. 토실토실하고. 요거 딱 튀기면. 튀기면 아주 맛이 바삭바삭하니 좋죠. 야 옛날 통닭처럼. 그럼요. 진짜 예, 맛있어. 예. 그럼요. 야 근데 아까 닭 잡는 사람이 아까 왔다 갔다 했는데 저 뒤에 계시네. 야,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살살 놓고. 야 뭐? 살살 놓고 술안주 최고래. 술안주. 예. 아니 우리가 먹는다고 살찌는 게 아니고 이게 다이어트도 다 이게 살살 놓는 그게 안주거리가 최고. 예. 저분이 예. 얘기할 때는 예.
당 얘기 자랑을 할 때는 네. 이분이 입맛을 다시더니 네. 자기가 자랑하니까 내가 아, 입맛을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네, 넘어가요. 아, 네. 좋아. 야 닭이 좀 그 요즘 참 네. 어렵잖아요. 어려운 좀 많이 지금 팔립니까? 지금. 싸게 여기 오면 싸게 줍니까? 네네. 뭐 싸게 주고 어. 싱싱하고 어. 우리 여기는 싱싱한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니까. 네, 최고죠. 먹어봐서 그, 그 아, 먹어보야 알지 안 네. 먹어보면 모르잖아. 우리 저 만약에 이제 네. 우리 송님 그 인천 재래시장 오면 네. 어디를 찾아 닭을 찾으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아 이거 송남 여기는 동구 송림동 와가지고 충남 닭집 찾으면 다 누구나 찾을 수 있어. 현대시장. 자, 현대시장. 네. 네. 현대시장에 네. 들어오면 충남 닭집을 찾아라. 네, 오케이. 자 닭집. 이분은 지금 말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까지 닭만 잡수셔가지고 네. 닭에 좀 취해 있어. 젖었어. 네, 닭에 좀 취해 있기 때문에 네. 충남 닭집 화이팅. 네. 자 하나 둘 셋. 충남 닭집 화이팅. 자, 얼씨구저씨구 전통문화를 찾아 자 인천 광흥시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송림동이 자리 잡고 있는 현대 재래시장을 찾아봤습니다. 네, 전통문화와 활성화를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지 예. 우리 김명덕 씨하고 이란이는 달려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명덕 이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현대시장으로 오세요.